안녕하세요. 사이케긴입니다. 2021년 4월 23일 네이처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퍼시비어런스가 화성에서 산소를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퍼시비어런스는 화성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인간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처음으로 생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산소는 향후 인간 호흡에 이용되거나 로켓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족 보행의 출현이 나무 오르기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인간 조상의 어깨를 분석한 결과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운 후에도 나무에서 오르는데 도움을 주는 특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해부학자 크리스천 카우스는 우리는 367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팔이 나무에서 움직일 동안 상당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백신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2천만 년 이상의 기대 수명이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로 인한 조기 사망으로 손실된 수명을 측정한 결과 현재까지 2050만 년 이상의 기대 수명이 손실되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이자 백신의 변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회 이상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분석 결과 B117 변이와 B1351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백신이 이들 변이에 대하여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여섯 번째는 천식 치료제가 코로나19 증상 치료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심각한 COVID-19의 위험에 처한 4,6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 흡입 가능한 천식 약물이 질병 증상의 지속 시간을 약 3일 단축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인간 유골에 대한 거래가 있던 18세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1800년대 초반 유럽에서 인간 유골에 대한 거래가 공공연하였습니다. 당시 유골을 주로 들여왔으며 이 유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덟 번째는 오늘의 인용구로 마치겠습니다. 케이프타운 대학의 도서관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이후 부총재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학문의 보물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학술 활동으로 새로운 보물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